예, 이번 시간은 그 26번입니다. 26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 딱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감이 딱 와야 되죠, 그죠? 보니까 무슨 문제죠? 바로 이 문제잖아요, 이거. 그죠? T죠. 예. 이 T를 풀면 되겠죠? 매출 채권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세요. 매출 채권의 여기 기초 기말 여기는 매출 회수죠, 그죠? 예, 그럼 그 주어진 거 보세요. 15,000원과 10,000원 나왔잖아. 이게 15,000원. 왜 10,000원?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없죠, 그죠? 지금 이 문제는 대손으로 확정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다? 대손 이게 이거 얼마고 이런 문제 그죠? 물어보는 게 그런데 중놈이 나와 있는데 아 이거 바로 구하면 되겠네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이거 몰라도 여기서 바로 구하는 방법 알잖아 우리 이거. 보세요. 대손 충당금이잖아 그죠? 손실 충당금 대손 충당금 이제 같은 거다 아시죠? 손실 충당금 같아 알겠죠? 이런 거는 참 똑같은 걸 갖다가 자꾸 교재에다가 이걸 한 30년 동안 30년도 넘죠? 이래 써오다가 이래다 이거 바꾼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이런 걸왜 이렇게 똑같은 말 갖다 이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손이 어렵습니까? 대손. 손실. 우리 많이 쓰잖아, 그죠? 대손, 대손. 대손, 손실. 네. 이거보다 이게 더 쉬운 말인데, 이건 또 어렵게 만들어놨고, 요거 어렵다고 또 요래 만들어놨고. 그 참, 그죠? 예. 왜 저런 걸 자꾸 손대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인데 충당금 하는 말 마음에 들어요. 충당금 아 충당금이다 알겠죠? 우리는 중요한 말은 충당금 알겠죠? 이 대손상각비가 대손상각비 손상차손 말도 어렵잖아요. 이야기가 그죠? 야 아무튼 같은 말이니까 자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요 중단금이죠. 중단금이 기초에 얼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00을 있었는데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거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면 아마 기억날 겁니다. 대손이 발생했다. 90원 발생했다. 빼야 되죠. 그죠? 추가로 40원 설정했다. 더해야 되죠. 그죠? 그 기말에 남아있는 수는 얼마가 될까요? 50원이죠. 요 원리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초, 대손, 추가, 대손 빼고 더하마 기말이다. 그죠? 예,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보니까 충당금 한번 보세요. 150원, 여기 150원이고. 기말이 얼마? 100원이죠. 그죠? 그럼 문제에서 대손상각비 70원, 이게 추가입니다. 추가. 이게 70원. 그 요거 얼마고 묻잖아요. 묻는 게. 그럼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 그죠? 만약에 또 문제는 뭐 물론 이제 이거 주어질 수 이것도 얼마 주어지고 이게 주어진다. 이거 없이 이거 주어진다면은 이거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뭐야? 문제는 출제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의도에 따라서 이제 모양을 자꾸 만들죠. 이 문제는 이걸 사실 필요 없다. 여기서는 그죠? 이게 바로 구하면 되죠. 얼마죠? 예. 120원이네. 그죠? 답 120원 이렇게. 다음 27번 문제. 보이 뭐죠? 주식 나왔네. 주식. 예, 주식 문제다. 그죠? 주식 1,000주를 7,500원에 매입했다. 1,000주를 1,000주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1,000주를 주당 7,500원에 샀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 손익입니다.
9월 초에 이 중에서 400주를 8,500원에 팔았고, 그리고 그 연말에 공정가, 시가가 8,000원 됐다. 이거 팔았으니까 600주 남았겠네, 그죠? 600주는 요게 얼마가 됐다? 8,000원 돼 있다, 시가가. 요 시가.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처분했을 때는 처분 손익이고, 시가할 때는 평가 손익이겠지, 뭐, 그죠? 요거는 처분 손익 얼마고, 요거는 평가 손익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400주를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1,000원 이익 받네? 1,000원. 40만원 이익 받고. 처분 이익이죠, 그죠? 이익이고. 요래 샀다가 요래 되었으니까 요거는 500원 이익 받네, 500원. 몇 주? 600주니까 30만원, 그죠? 30만원 이익 받다. 이건 무슨 이익? 평가 이익이죠. 요거는 처분 이익이고 평가 이익. 같은 이익 얼마? 70만원이네, 그죠? 그럼 뭘 묻습니까? 묻는 말. 예. 그 묻는 말 찾아야 되죠, 그죠? 예. 단기 이익 얼마고 전체 이익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묻는 말이 예를 들어서 처분 이익 얼마냐 하면은 30만원이고, 평가액 얼마냐 물으면 처분이 40만원이고, 평가액 물었다면 30만원인데, 그 단기 이익 얼마고 무슨 답이 70만원이겠냐,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예. 저라면은 그 1번에다가 답을 갖다가 이것도 여놓을 건데, 그게 뭐, 30만원 없네, 그죠? 바로 70만원 밖에 없으니까 뭐 답이 바로 나오겠다, 그죠? 28번 문제. 뭐죠? 문제가? 그죠. 지분법. 그 문제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 자꾸 풀다 보면은 형이 거의 비슷한데 숫자만 다르지. 하고 또 무슨 회사에 뭐 종로니 뭐 한국인에 대한 이렇게 이건 바꿨지. 비슷합니다. 좀 숫자 바꾸고. 내용이 보면 딱 보면은 아하, 이게 지분법이구나. 딱 감이 옵니다. 자꾸 몇 번 풀다 보면은. 아시겠죠? 그게 자꾸 이제 좀 반복.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자꾸 새로운 문제 자꾸 풀지 마세요. 그냥 풀었던 문제 또 반복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틀에서 안 벗어납니다. 기본 틀에서. 물론 어떤 거를 약간 좀 이래 좀 응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 몇 점? 80점. 그죠? 100점을 목표로 한다면은 예, 그건 진짜 막,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80점이니까, 제가 해드리는 문제 풀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또 문제는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셔야 그랬잖아요, 제가. 문제는 또 우리 풀어볼 기회가 많습니다. 예, 문제도 드릴 거고, 앞으로 또 우리 모의고사도 또 이제 또 하잖아. 그죠? 모의고사 시험 보죠. 40 문제 또 그것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험 보여주는 특강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 예, 또 해드릴 겁니다. 아마 그 스케줄이, 계획이 좀 잡혀있을 겁니다. 예. 28번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예, 취득 원가에다. 지금 뭐 알았으면 바로 나오잖아. 그죠? 아,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다 바로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거 보니까, 400주를 만 원에 샀다. 그러면 4,000만 원이죠. 몇 프로? 30%다. 응? 여기 있어. 이익이 400만 원 생겼잖아, 그죠? 400만 원에 30%면 얼마죠? 120만 원이죠. 배당 얼마?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또 30%가 내 몫이니까 90만 원. 그럼 더하고 빼니까 430만 원이 답이 되겠다, 그죠? 답은 430만 원. 됐습니까? 29번.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현금 및 현금 자산은 얼마고 무엇입니다. 통화는 현금, 우편한 정수도 현금, 타인반의 수표도 현금, 타인반 약속은 아니죠. 제외, 만기가 도래한 이자표, 이것도 현금, 만기 도래했으니까. 취득 시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 이것도 현금. 이거 다 현금이잖아. 그죠? 얼마? 34만 원. 아시겠죠? 예.
30번. 무슨 문제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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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식이다. 아시겠죠? 그죠? 주식이고. 100주를 60만 원에 취득했다. 이걸 이런 혼동하시가 어떤 한 주에 60만 원 아닙니다. 그죠? 100주를 60만 원. 그러면 주당 얼마? 6천 원이다 이 말입니다. 6천 원. 예. 수수료 만 원. 그거 이제 핵심이 수수료네. 그죠? 수수료. 자, 이게 뭐죠? 딱 보니까 아, 단기 손익이네. 맞죠? 그럼 수수료 어떻게 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럼 필요 없죠? 비용 처리하니까.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 100주를 결국은 100주를 취득했는데 6천 원에 샀다 이거잖아. 6천 원에 샀다가 단기 손익이니까 이건 비용 처리해버리니까 수수료는 빼버리고 만약에 기타 포괄 손익이라면 수수료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6천 원 샀다가 예, 그 다음에 여기 시가가 5천 원 됐다. 여기 10월에 샀죠. 취득. 연말에 시가가 5천 원 됐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그 다음에 전부를 팔았습니다. 얼마에? 5,600원에 팔았다. 이거죠. 이게 문제잖아. 그죠? 그러면은 2년도에는 요거 얼마고 이거 미친 년이니까 처분 손익 얼마고 묻네. 그죠? 아셨죠? 자, 요걸 요래 주고 샀다 요래 세었으니까 마이너스 천 원 생겼다.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600원 이익 봤네. 그죠? 요거 지금 묻잖아. 몇 주? 100주니까 얼마? 6만 원. 정답. 그죠? 6만 원. 아시겠죠? 그죠? 예. 3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니까 요거 어음이네. 어음 문제. 그러면 어음을 발행한 날, 그 어음 만기일, 그리고 어음 할인한 날.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예. 몇 개월짜리 한번 보세요. 7월 1일에 상품을 팔고 이자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하는 건 전부 이자부입니다.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이자 계산하니까. 2개월 동안 보유하고 나서 할인했다. 할인 시에 처분수 얼마고 묻습니다. 만기가 5개월짜리입니다. 이건 5개월짜리 음인데. 예, 2개월 보유하고 난 후에 은행에 이제 은행에다가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은행에 주고 돈 받아 내었으니까 은행에 이자 석 달씩 줘야 되겠죠. 그죠? 은행에 맡긴 기간이 3개월이니까. 그럼 요 이제 받을 돈이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5개월 계산할게요. 액면은 48만 원. 곱하기. 이자율은 연 5%입니다. 0.05. 기간은 5개월이죠. 이렇게. 그럼 요게 4, 5, 20, 만. 4, 4, 5, 20, 5, 20, 만. 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만 49만 원이죠. 곱하기. 은행 이자는 몇 프로? 8%네, 그죠? 0.08. 3개월. 계산을 4, 4, 2, 8, 2, 9,800. 얘는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금방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편안히 하시면 됩니다. 곱하고만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3, 4, 4번이잖아. 4, 이렇게 하면 요 2가 되잖아요. 2, 2를 곱하니까 요 98 나오잖아. 자, 마찬가지로 9,800 나옵니다. 자, 요건 빼고 뺀 금액이 내 받을 돈이잖아. 그죠? 실수고. 4, 8, 0, 2, 0, 0. 되죠, 그죠? 실수금. 자, 계속할게요. 보세요. 뭡니까? 그죠? 처분, 손익. 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손익. 알겠죠? 단기 손익. 예. 자, 단기 손익은 48만원짜리를 200원이니까 받은 돈. 200원 더 받았잖아. 이렇게. 그죠? 그 처분 손익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단순 비교하면 됩니다. 요거는 왜 5개월이고 3개월이니까 그죠? 5분의 3 해야죠. 얼마? 6만 원입니다. 아, 6천 원이지. 그럼 6천 원 나왔다. 그죠?
그 6천 원 줄 걸 요를 줬으니까 더 많이 줬죠. 얼마? 3,800원. 네, 다 있죠. 아시겠죠, 그죠? 뭘 묻습니까? 얘는 처분 손실 묻잖아. 그럼 이거 묻네. 3,800원. 그죠? 정답. 예, 다 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우리 금융자산에 대한 기출 문제를 그동안 나왔던 문제 유형의 핵심적인 거. 물론 이제 비슷비슷한 거는 좀 뺐습니다. 같으면 자꾸 반복되는 거는. 예, 그렇지만은 나오는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어떤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 이 문제도 풀면 충분히 넣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 예금, 주식, 외상에서는 더 이상 문제 유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동안 23회까지 나왔던 유형이 이런 유형이 나왔으니까 더 별다른 유형 더 안 나옵니다. 만약에 더 이상한 문제 나와가지고 헷갈린다? 그럼 뭐 찍으면 되지. 그죠? 예. 아시겠죠? 너무 막 이상한 문제 풀지 마세요. 가장 좋은 문제가 뭐냐?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강사들도 이 기출 문제를 근거로 해서 또 예상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가 무슨 뭐, 그죠? 그 한 문제 연구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하나, 뭐 출제하는 분들은, 시험 출제하는 분들은 그 한 문제 만들어 돈을 많이 받으니까 뭐 밤새도 맨날 며칠간 뭐 문제 만드니까, 그죠? 그것만 연구하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야,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제 문제도 모양이 이상하게 만들지만, 그 뭐 한 23회까지가 전부 이런 유형이었으니까, 문제. 알겠죠? 이게 풀어보니까 주로 뭡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제가, 약속은 지킵니다,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론은, 이론 문제를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따로. 제가 한 40문제, 40문제, 한 80문제 정도를 제가 한 만들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밑에 해설하고 답하고 다 드릴 거니까 그냥 막 우리와 그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아시죠? 그죠? 막 답만 체크해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 체크해 버리세요. 한 80문제 드리면. 알겠죠? 그래 가시면은, 우리가 이론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막 10문제 나왔다. 그 10문제에서 뭐, 한 반타작 한다 생각하시고. 알겠죠? 이론 문제는 쉬운 거는 쉬운데, 어렵게 만들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이. 회계 이론은 왜냐면 계산 문제를 이론을 해 버리니까.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근본적 목적이 뭐냐, 뭐 보강적 특성 이런 부분은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계산 문제를 이론화 해놓은 거는 굉장히 문제 답 찾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유형을 제가 나중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론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한 이제 공부는 그래 하시고. 나중에 이런 문제 제가 따로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꼭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한참 전에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약속 지킬 겁니다. 기장 보기 하나 더 남았네요. 32번 문제. 예. 32번 한번 보세요. 손상 평가 전에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이 22만 원이고, 손실 충당금이 5천 있었다. 이게 대손 충당금이죠. 손상 차손 얼마고 대손 상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가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말도 만들어 가지고 그죠? 기대 신용 손실 이게 뭐죠? 그죠? 대손율이죠. 그죠? 대손율. 알겠죠? 앞으로 내가 얼마 몇 프로 뛸 거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예. 이 문제도 뭐 문제는 조금 길지만은 뭐 어렵진 않겠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박스에 보면은 10만 원의 대손율이 0.3%. 그 해설을 좀 보세요. 계산해 놨잖아요. 그죠? 그 0.3%, 1%, 5%, 7%, 10% 이거 다 더하니까 3,350원이 그게 뭐죠? 그렇죠. 예상액이잖아. 대손 예상액. 그죠? 예상액이 얼마다? 4,350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얼마 있습니까? 손실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 충당금이 얼마? 5천이 있죠. 자, 우리가 예상은 이걸 예상했는데 지금 장부장 이게 있으니까 이 돈 다 필요 없잖아.
650억만큼 빼내야죠, 장부에서.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환입한다 그랬잖아. 그죠? 환입. 알겠죠? 환입 650원이다 찾으면 되겠네. 3번. 아시겠죠? 그 기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뭐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죠? 이래서 우리가 이 금자산, 현금, 예금, 주식,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재고전 해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교재. 예, 50조. 50페이지. 돌아왔습니까? 50페이지. 예. 50페이지. 잠깐, 이제 돌아와서 자꾸 정리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금자산에서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자산. 그죠? 예, 해서, 그 보면 현금 및 현금자산의 51조에 보면 키, 요 부분이 뭐라 했습니까? 요약, 요약집. 알겠죠? 요약집이다. 그럼 아시면 됩니다. 요약집이고, 뒤에 넘기세요. 현금예금 관련 계정 또 나오죠. 그죠? 그리고 포인트 2번은 뭡니까? 은행 계정 조정표. 여기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요 문제만 자꾸 풀어보시면은, 아, 어떤 약간의 형이 달라도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넘겨서 보세요. 이제 뒤에 54조에 보면 확인 체크 문제. 요건 또 우리가 복습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뒤로 풀어봤으니까. 59조. 59조에 보면 유가증권 나오죠. 그죠? 유가증권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한 번 더. 자, 유가증권에서는 우리가, 요거. 100원에 샀다, 그죠? 100원에 샀던 게 90원 되었다. 요걸 150원에 팔았다. 알겠죠? 요게 시가, 요게 처분, 요게 취득입니다. 그, 요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는데, 이게 130원 됐다, 그죠? 얼마에 팔았느냐? 80원에 팔았다, 이런 게. 요 경우에, 자, 보세요. 요거는, 100원짜리가 90원 됐습니다. 마이너스 10원.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플러스 60원이죠. 요걸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평가 손실. 요거는 뭐죠? 처분 이익. 그죠? 100원짜리 100원 됐습니다. 얼마? 30원 이익 챙겼잖아. 이걸 요래 팔았으니까 50원 또 손해봤죠. 이거 뭐죠? 평가 이익. 요건 뭡니까? 처분 손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단기 손익이고, 기타 포괄손실 때는 상기한다 그랬잖아, 그죠? 평가 손실, 기타 포괄손실 때는 평가손실, 요거 상기하면 얼마, 요거 상기하면 얼마죠? 플러스 50. 그죠? 예. 근데 기타 포괄 평가 손실, 요거는, 기타 포괄손실 평가 손실, 요거는 무슨 계정? 자본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자본 계정. 예. 자, 요거는 플러스 30인데, 요렇게 상기하면 얼마? 마이너스 20.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단기 손익은 상기하지 아니하고, 기타 포괄 손실만 상기한다. 그리고 또 하나, 단기 손실 때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비용 처리하고, 기타 포괄 손실 때는 비용 어떻게 한다,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유가증권은 요걸 딱 하고, 그 나서는 뒤로 가서 넘겨보세요. 60페이지 가운데 4번 관계기업 투자 나왔던 무슨 법? 지분법. 지분법은 이익은 더하고 그죠? 배당은 뺀다. 알겠죠? 예, 이게 지분법이다. 이거는 아시고 딱 체크하시고 뒤로 쭉 넘기세요. 69쪽에 가면 이제 대여금 및 수지 채권, 그죠? 대여금 및 수지. 이거는 바로 뭐죠? 대손. 그럼 매출 채권 T 계정. 이거. 예, 아시겠죠? 그 요 대손 나오는 요것도 계산한 거, 요거. 요까지 오는 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은, 여기까지도 좀 알아놉시다. 알겠죠? 요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은, 원래 이건 회계학에 나옵니다. 우리 중급 회계 쪽에. 그런데 요게 기초, 대손충당금, 기초에, 그죠? 대손은 마이너스, 추가는 플러스 하면 기말 내더라 하는 거 하고, 딱 하면 되죠. 그리고 대손 관계,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이 확정되고, 확정된 등을 도시 해소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어음 할인, 발행일과 만기일, 그리고 어음 할인한 날,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수금, 실받은 돈하고, 처분 손익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기 손익까지. 그, 오늘, 우리, 굉장히 양을, 그죠? 예. 우리가 이 금융자산에 대한 걸 이제 딱 마무리했습니다. 오늘까지.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우리가 기출 문제 요 부분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나갈 거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재고자산하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뭐죠? 유형 자산 있잖아요. 그죠? 예, 요 부분을 갖다 좀 예습 좀 해보세요. 재고 자산하고 뒷부분 있잖아. 그죠? 예. 현해주 외 상가는 상품하고 건물, 나머지 이제 상품, 건물, 기타 있죠. 상품, 재고 자산하고 건물하면 유형 자산, 그 다음에 예, 무형 자산과 투자 부동산까지. 그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부채, 자본, 수입, 비용. 그리고는 재무제표, 그죠? 분석, 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